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오늘은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왔습니다. 내장재죠? 이거 목재하고 석고보드. 일단 목재부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나마 다행이죠. 짐은 아주 간단해요. 요거 두 번만 뜨면 될 것 같아요. 요거 뒤에 합판하고 이 부자재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데 저 앞에 있는 목재 따발이 좀 무거울 것 같아요. 그래도 뒤에 한 번에 떠도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합판부터 떠서 하차해 놓고 차에서 하차한 자재는 이제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예요. 주차장 높이가 5톤 차는 못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제 4.5톤 차가인 제가 왔어요. 이거 빨리 부지런히 돈 벌어서 여름휴가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요즘 일이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. 다들 벌써 휴가 가신 건 아니겠죠? 지금 장마철이라는데 비도 안 오고 날씨는 찌는 듯이 덥고 일은 또 없으니 이거 사무실에 박혀갖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일이 많지 않고 한가하니까 오히려 이것저것 쇼핑만 자꾸 하게 됩니다. 뭐 자잘한 거지만 이게 또 모으니까 꽤 큰 금액이 되네요. 요즘에 옥션에 뭐 쿠팡에 위메프에 여기저기 좀 쇼핑하고 있어요. 너 받칠 거 있어야지 바닥에.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막 바쁘고 그러면은 돈 쓰고 싶어서 돈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. 뭐 하나 쇼핑하려고 해도 또 전화와갖고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잊어먹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한가하니까 이것저것 괜히 쇼핑 그 홈페이지만 들락거리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또 뭐 필요하지 않은데 필요한 것 같아갖고 사게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. 요즘 택배 박스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. 자, 택배 박스가 쌓인다는 거는 통장 잔고가 줄어든다는 거죠. 쇼핑이고 뭐 딴 생각할 시간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7월달 들어서요. 일단 요거 목재는 한 번에 두 다발을 다 떠보도록 할게요. 간신히 들리긴 들리는데 그렇게 뭐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발을 깊숙이 집어넣어 볼게요.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요 10cm만 더 집어넣어도 그 사고의 확률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. 귀찮더라도 조금 더 집어넣습니다. 이제 요거 내려놓고 나면은 석고차가 길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어요. 석고 한 대 내리고 나면 또 여기도 일이 끝이죠. 일단 요 차 한 대 하차하는데 10분도 안 걸리잖아요. 뭐 석고보드도 마찬가지겠죠. 그럼 뭐 일하는 시간은 별거 없어요.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리스크가 항상 있어서 그렇죠. 요런 거는 참 간단한 짐이에요.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요 들어가는 입구에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. 통신 맨홀인데 그것도 잘못 밟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. 그래갖고 되도록이면 그것도 그 양쪽 가장자리 쪽을 밟아주면 어느 정도 좀 튼튼합니다. 괜히 가운데 밟았다가 이 무게까지 하면은 꽤 많은 무게가 돼갖고 못 버티고 부서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항상 차도용 맨홀이라도 그 뚜껑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.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단 얘기죠. 지금 요 왼쪽에 통신용 맨홀 있죠? 직사각형으로 된 거. 저 뚜껑 깨지면은 30만원이에요. 그럼 뭐 일 헛한 거 되잖아요. 되도록이면 저것도 피해 다닐 수 있으면 피해 다니시고 정 못 피한다는 미리 말씀을 하세요. 깨질 수 있다고. 저 분명히 깨질 수 있습니다. 차도용이라 그래서
차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지 이 지게차가 밸브라고 만들어진 물건은 아니거든요.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. 우리 같은 장비는 중장비 아닙니까?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도 중장비잖아요.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는 100km, 200km가 아니라 톤 단위로 나가잖아요. 차가 저기 들어간 승용차는 뭐 많이 나가야 3톤 나가는 거 있나요? 승용차 중에? SUV 중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겨냥해서 만든 제품이잖아요. 차도용 매너리 뚜껑 같은 거는. 지게차는 지게차 또는 그 포크레인 같은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게잖아요. 저런 데를 피할 수 있으면 항상 피해주세요. 뭐 장애물은 그것뿐이 아닙니다. 저 주차장 안에 들어가면은 차량 회전시키게 돼 있는 원형 철판이 있어요. 그것도 지게차가 밟으면은 정말 재수없으면 그 푹 찌그러져갖고 대박사건 일어나는 거죠. 석고보드 두 팔레트씩 확확 떠버리면 이제 두 번만 더 뜨면 끝나죠. 어쨌든 석고보드 이거 두 팔레트랑 지게차 무게까지 하면 10톤이 넘는 무게죠. 상당한 무게입니다. 매너리 뚜껑을 항상 피할 수 있으면 피해주세요. 저는 여기서는 바퀴와 바퀴 사이로다가 지나쳐 들어갔어요. 그걸 직접 바퀴로 밟지 않고 살짝 피한 거죠. 이제 이런 현장은 리모델링 하는 현장인데 지게차를 많이 쓰진 않아요. 그 대신 간단합니다. 간단한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일이에요. 이런 거 뭐 석고보드 같은 거는 딱 지게차가 뜨기 좋잖아요. 땅도 좀 단단하고 가장 좋은 작업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. 뭐 지게차에 있어서 금상첨화라고 하면은 일단 일이 간단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돈 결제 잘 되는 거 그것만 잘 맞으면 좋아요. 근데 이제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일이 쉬우면 결제를 잘 안 해준 사람이 많고 또 결제는 잘 나오는데 일이 어렵고 아주 어떤 거는 머리 빠개지는 일도 많잖아요. 오늘 어쨌든 이제 마지막 발에 다차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이제 결제도 잘 해주실 것 같아요. 느낌에. 자, 고생들 하셨습니다.